자, 유효회의 법 17회입니다. 네. 이게 뭐 논란이 되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네. 네. 근데 꼭 네.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종교세 부분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 네, 조금만 가까이 앉으시죠. 네. 우리 다정하게요? 네. 이 자리가 더 좋네. 제 자리 좀 이상했어요. 아, 그러군요. 네. 근데 종교세 부분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네. 뭔가 초점에서 어긋난 이야기들이 시중에 계속 돌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 아직 해결 안 됐고요. 네. 이번에 통과되지 못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정확하게 우리가 한 번은 짚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짧게라도 이야기를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세를 못 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교인들이 세금 못 내겠다라는 거죠? 네, 저 정확하게 하자면 목사님들이 네. 더 정확하게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지금. 아, 그럼 신부님이나 스님들은 냅니까? 신부님들은 확실히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스님들은 제가 좀 약간 애매한데 네. 스님들은 제가 알기로는요 정확하게는 네. 여기에 대해서 반대도 없고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아직 안 내고 있지만 네. 굳이 반대 안 하고 또 내시는 분도 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네. 천주교는 확실히 내요. 신부님하고 다 네. 이렇게 교구가 아예 다 내고 있고요. 네. 근데 교회에서는 내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네, 자발적 신고. 네. 진짜 내고 계신 분도 계신데 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격렬하게 반대할까요? 글쎄요. 이게 종교인의 소득이라는 게 이게 근로소득과는 좀 다르고 네, 이게 네. 그분들이 이제 쓰신 글을 봤어요. 왜 반대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하는 것은 근로가 아니다. 네네 그래요. 네네 제가 지은 거 절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건데 이건 봉사지 근로가 아니다. 네.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없대요. 그러면 봉사는 돈도 받지 말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세금을 내지 않고 우리가 봉사, 그러니까 불우이웃을 우리가 직접 돕겠다. 아, 그러니까 국가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알아서 나눠주겠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린 돈을 작게 번다.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작게 벌면 안 내요, 이번 법이. 네. 그래서 또 이때까지 한 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게 뭔 소리냐? 그럼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안 내겠다. 네, 이런 이거는 법보다 더 위의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보통 하고 있어요. 글쎄, 저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뭐 모든 것들은 뭐 법 아래 존재해야 한다고 네.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세금을 내게 하게 되면은 이제 뭐라고 발표를 하고 있냐면요. 네. 교회가 이거 소득을 자꾸 내게 되면은 오히려 결국은 교회 안으로 정치인의 손길이 들어오고 그 결국 교회를 컨트롤하니까 우리는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절대로 낼 수가 없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내지 않고 우리는 봉사인데 근로가 아닌 봉사인데 네.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이게 좀 경우가 다른데 독일에서 오래 공부하셨잖아요. 네. 독일의 경우가 저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종교세 내잖아요. 국민이. 네, 국민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종교세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관청에다가 나 어느 종교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소득 수준에 맞춰서 빠져나가는 거죠. 본인이 쓰나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그게요. 소득 수준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주마다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거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학생인데 한 달에 한 15유로 한 2만 원 정도를 떼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 없다고 있었어요. 아, 그럼 안 뛰어가나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자, 제가 알기로는 네. 독일의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 종교세를 내는 대신에 네. 뭐 교회 예배나 가톨릭 미사나 뭐 기타 뭐 무슬림 뭐 이런 데서 따로 헌금을 헌금을 받아요. 받는 게 맞나요? 네, 받아요. 그것도 따로 받아요? 네, 따로 받아요. 그 이중으로 내는 거예요, 신도들이? 그 따로 받아요.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받아요. 오, 받는구나. 아, 받아요. 네. 그거는 확실해요. 아, 그렇군요. 아, 다만 이제 안 낸 사람의 경우 그러면 뭐 안 낼 수 있죠. 다만 안 낸 사람의 경우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기타 그게 사용 못해요. 네. 아니면 사용료를 따로 내고 맞아요. 쓰든가. 예. 근데 그 사용료라는 게 사실은 평소에 내고 그냥 그거 무료로 쓰는 게 낫지. 훨씬 싸대요. 네. 훨씬 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결혼식장을 이용, 그러니까 교회를 이용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 유학생 신분의 신면유류가 좀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른 가서 종교 없다고 이렇게 X표를 치고 왔는데, 네. 종교세를 내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따져보면은 평생을 내도 그게 더 싼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에 합리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세금을 내고 있고, 네. 그 세금을 거둔 것으로 목사님들 봉급을 줘요. 그렇죠. 네. 그게 합리적이죠. 네. 그렇게 네. 국가에서 다 운영을 네. 하고 있는데, 물론 자, 소득세 내고. 자.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종교 소득은 소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어요. 이번 세안을 보면요. 이번 세안이 돈을 그렇게 많이 내도록 세안이 돼 있잖아요. 우리 일반 직장인이 내는 세금하고 네. 차이가 엄청 커요. 왜냐면은 기타 소득으로 종교 소득을 분류를 해서 네.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이 하고 있는 종합세 이게 아니에요. 기타 소득이에요. 그리고 식비, 교통비 등은 비과세로 처리하고 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공제율이 차등이 생기는데 되게 세금 내는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천 징수나 자진신고 납부 중 그것도 선택할 수 있기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천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은 4천만 원에서 8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세금을 내도록 해서 사실 세금을 내는 구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또 세금 내는 게 4%예요. 4%. 그러면 일반 급여 소득자는 어떻게 되죠? 이거보단 더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1억 이상 내는 1억 이상 버는 사람은 32%인가 그렇고요. 그렇죠. 연봉이 1억 예. 이상이면. 그리고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면 10몇 프로, 18%. 네. 일단 4%면 굉장히 작죠.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네, 상당히 현저히 차이가 난다. 세율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교세 하지만 종교세가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못 버는 목사님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못 버는 목사님은 안 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막 돈 못 버는 목사님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네. 또 하나는 지금도 내시는 목사님 많으시고요. 또 공개하는 목사님 교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몇 가지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면요.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근로가 아니고 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은 하시는 일이 정신노동이기 때문에 근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동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는 네. 정신과 육체가 그래서 몸으로 하지 않고 봉사하고 있는 것도 본인들이 하시는 사역이 근로에 들어갑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맞습니다. 그러면 근로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네. 있기 때문에 근로를 하시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무슨 저 방송 출연료, 원고료, 뭐 네, 강연료 네, 이런 그렇죠. 네. 근데 근로 소득에 해당되는 것들 다시 네. 이야기하면 근로란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이고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근로 소득을 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헌법상 네. 대한민국의 국민을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히 드문 경우기는 하지만은 이 종교 시설 여기 비과세라는 거를 좀 악용해서 이른바 탈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분들도 간혹 계셨던 네, 간혹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헌법 38조에는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그냥 왈가왈부 정치 논리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지고 있고 그리고 근로를 하시는 분은 근로소득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네. 근로라 함은 정신과 육체가 다 해당되니까 그렇다면 종교인들도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뭐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따져봤더니 우리나라에서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인도 4대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납세, 국방, 교육, 또 근로, 납세, 네. 국방, 교육. 교육 네. 예. 그런데 원래는 6대 의무래요. 아, 뭐가
재산권 행사와 네. 환경 보전. 아, 몰랐죠?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4대 의무는 알았는데 6대 의무. 원래는 헌법상 6대 의무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꼭 해야 되는 게 4대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조세 평등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조세 평등주의는 누구나 조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부님이요. 공개 토론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저희는 성직자이기 이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종교인이 좀 다른 직업인 것도 맞는데요. 성직자이기도 하지만 종교인이기도 하지만 국민이기도 하다. 국민입니다.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 법법법익을 다룬 이유가 이 법이 또 통과되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요. 정치인들이 종교인들 눈치를 보고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억울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다 세금을 내고 있고 네. 누구나 세금을 강제 징수당하고 있는데 종교인도요. 국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했습니다. 국민 개병, 국민 개세. 요거는 뭐 근대 현대 국가의 그럼요. 원칙 아니겠습니까?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잠시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앞에 예외 없다. 그 좋은데요. 네. 그럼요. 그 말 좋은데요. 네. 근데 네. 세금 좀 많이 낼 때 많죠. 아, 어떤 때는 네. 뭐 좀 네. 사실 우리가 물건 사면 세금 다 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막 사잖아요. 네. 그냥 사잖아요. 근데 가끔 보너스 같은 거 나왔을 때 세금이 확 뛰면 근데 어떤 경우에는 기타 근로소득 어떤 때는 되게 많이 뛰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렇게 또 안 뛰는 것 같고 저는 예. 제가 대법원에 있을 때 네. 강의하고 특강하고 이렇게 했다가 진짜 강의 한 통이 싹 다 세금으로 나갔어요. 아, 그거는 소득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많았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많았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세금은 국민의 의무인데 누구나 세금을 아까워하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복지를 바라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네. 세금도 내야죠. 네. 법 앞에도 예외가 없고 납세에도 예외가 없다. 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